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사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제목은 여호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뜻이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2절과 3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거래해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16장 2절 3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참으로 귀한 세 가지 말씀을 딱 뽑았어요. 세 가지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같이 믿는 자 모두는 의인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장점이 무엇이냐? 정보화 시대예요. 과학의 시대예요. 최첨단 문명의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정보와 과학, 문명의 최첨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해졌어요. 옛날 같으면 아녀자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안락한 시대,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가장 편안한 삶을 누리고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 인생들은 못하는 게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인간의 이 지식과 이 문명과 이 과학이 이제 이 인생들을 우상화로 만드는 거예요. 이 인생들을. 아,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는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우리가 무슨, 뭐, 믿을 게 뭐 있어? 과학을 믿으면 되지? 이렇게 믿을 게 뭐 있어? 최첨단을 믿으면 되지? 로봇가 말하는 시대고, 로봇가 일하는 시대인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상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 과학 문명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너무나 자부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러나 인생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무리 자부심이 뛰어나고 최첨단을 의지해서
이 정보화 시대, 기계화 시대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자랑하고 살지만 실은 우리 인생들은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큰 이 첨단에 의해서 많은 이 과학에 의해서 문명에 의해서 비전과 꿈을 크게 세우고 개혁을 크게 세우고 이제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노력해서 아니 될 게 무엇이겠냐. 이렇게 아주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과하게 우상에 빠질 정도로 아주 의지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인생들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 말씀과 같이 16장 1절 9절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세우고 자랑하면서 의지하면서 우상화하고 나갈지라도 그 꿈과 그 계획을 이뤄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도 오직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무엇을 잘한다고 아무리 자랑하지만 무엇 그렇게 많이 하나라도 잘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체하지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니네 소원, 믿는 자들의 소원, 이제 그 계획 꿈, 많은 그 비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잠언 16장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 그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의인의 길을 하나님은 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너의 행사를 우리가 모든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며 또 맡기고 의지하는 것, 이 말씀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잠언 16장 3절에 주셨는데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신앙 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신앙은 훈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천국에 갈 훈련, 천국 그 아름다운 주님이 계신 나라에 가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쩌면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훈련을 하고 여기서부터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디디고 나가는 자만이 오늘 말씀과 같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무리 많은 첨단 기술을 가졌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된 사람만이 이 말씀을 쫓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 된 자만이, 훈련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쫓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믿음 생활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리고 이 말씀을 훈련하면서 이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리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첨단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문명에 의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 그건 순종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훈련을 잘하고 가면서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을 지킴으로 수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주시고자 하는 길,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가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서 수용해서 훈련받아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여기까지 에벤에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할 때 같이 자유로운 게 없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와 같이 행복할 때가 없어요. 참으로 행복하고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이 말씀만이 순종하고 나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참 자유를 믿음 안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참 자유는 투쟁에서 싸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나갈 때에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위임해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거기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잘 따라가면 분명하고도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평탄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의인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2절에 나와 있어요. 자신의 의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한뜻 잘못하면 내가 잘했어,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나는 다 됐어, 내가 더 배울 게 뭐 있고 내려놓을 게 뭐 있고 나는 버릴 것이 없어, 그럴 때가 많아요. 왜? 살짝 교만이라는 그 교만이가 찾아와서 우리의 의를, 자신의 의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신의 의를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적은 일을 하고도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하면 됐지? 자신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신의 의의를 안 알아주면 삐친다고 그럴까? 아니면 속상해한다고 그럴까? 아주 마음 상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뭘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지, 잘한다고 칭찬을 안 해주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얼굴이 기쁨이 없고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다 우리가 그 얼굴에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아 지금 마음이 상해 계시군요. 아 칭찬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칭찬이 없어 마음이 상해 계시군요. 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제가 있던 교회에 전도사님 두 분하고 강도사님 두 분을 섬기고 제가 그렇게 그분들 밑에서 훈련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있는데 목사님, 부목사님 거기는 뭐 총장님 다 계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을 마주치기가 싫은 거야. 눈만 마주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보이니까. 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 그래서 하나님, 사람 마음 좀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저 괴로워요. 저,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6년 동안 훈련을 받는 기간에 하나님이 속사람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안 보이면 내가 좋겠는데 자꾸 속사람을 보게 해서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자기 의를 안 내려놓는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보니까,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너무 괴로워요. 속사람 좀 안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아침에 가면은 그 기도를 했었어요. 하루 일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속사람이 보이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었던 그러한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의를 내려놔야 돼요. 의의를. 의의를 내려놓지 않게 되면 자칫하면 교만해. 교만해.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치시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받을 것이 없잖아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순종하며 나갈 때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에서 열 가지까지 다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인도한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만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의를 내려놓으면 우리 의의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오의 햇빛보다 금보다도 더 빛나게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말아야 돼. 자기 의의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곧 욕심 많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가만히 속사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심이 많아요. 시기와 질투심. 그게 보여요.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안 보여야 되는데 막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까지도 이렇게 맡기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모든 것을 맡기는 걸 좋아하셔. 내가 다 맡겠다. 나한테 다 맡겨라. 그러면 내가 다 네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과 같이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16장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금년 한 해 또 구정이 됐는데 구정부터 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구정부터 뛰는 또 이 정월달 1월 구정으로는 1월이잖아요.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의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길을 가는 자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분명히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 얻게 해주겠다. 다 주겠다. 그러니 오늘 16장에서 제시하는 길과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제시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도 기쁜 삶을 살 것이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수용해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기쁨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말씀을 수용하고 믿고 그 성경에서 제시하는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갈 때 걸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시며 기쁨이 두 배가 되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의인이 걸어가는 길로 의인이 걸어가는 길에는 승리와 축복만 있고 평안과 행복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주어진 길, 모든 계획한 일, 꿈꾸는 일, 모든 이것을 다 참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고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의 평안, 평안의 복.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이 평안을 우리는 이 한 해에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금년 한 해도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참으로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오늘 한 해 다시 우리가 또다시 다짐하고 가야 될 것은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짐하고 그 길로 가서 그 길은 의인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다 승리하고 참 평안을 누리고 의인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드니 뭐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탐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드니 뭐 세상 유혹 졌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에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